안녕하세요. 유언보레입니다. 지금 이 사슴벌레 번데기는 넓적 사슴벌레 번데기고요. 이때 번데기를 꺼내시면 그 번데기 방을 만들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장순이긴 하지만 날개가 쭈글쭈글해져요. 그러니까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번데기 방을 꺼내면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 크기도 다르고요. 암컷이냐 수컷이냐는 뭐 아래 애벌레 때 이제 다 나와 있어요. 작으면 뭐 보죠.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와줬는데 칭찬해 줍시다. 너 지금 둘 다 암컷이에요. 근데 이, 지금 새로 건 얘는 전에 어제 꺼냈었던 거. 얘는 오늘 꺼냈었던 거. 오늘 꺼냈었던 게 더 커요. 한 2mm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안 나고요. 이렇게 둘 다 여기까지 와줬네요. 둘 다 처음에 저는 가을 때 번데기를 얘네들이 번데기라는 생각을 하지 언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. 아 근데 진짜 그 일이 벌어진 게 더 좋네요. 근데 이렇게 빨리 번데기가 되나? 겨울에도 번데기 되는 애들이 있겠다. 아무튼 이렇게 새로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안녕. 구독 좀 눌러. 안녕.